하나 둘 어, 야, 이게 산이라는 거구나. 아, 처음 와봤어. 내려갈 거면 올라오자 그래요. 너는 막 뒷산 올라오는데 뭘 이렇게 힘들어? 아유, 주변. 야, 저 다 올라왔지? 예. 예. 저기 저 짐 풀고 예. 저 훈련 준비해.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오랜만에 산 올라오는 거 좋다. 어? 아하, 그렇지. 어? 자, 자, 그렇지. 몸 풀고. 어? 좋아. 어? 자, 그렇지. 아, 어? 몸을 쫙 다 풀어. 야, 어쭈? 에? 야, 너는 왜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그 복싱 연습을 하고 있냐? 아, 닭 먹는 거야, 닭 먹는. 아유, 근데 이런 놈을 데리고 내가 지금. 야, 막내는 어디 갔어, 걔는? 어? 어? 아까 먼저 연습한다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안 와 근데? 아, 정말 내가 짜증 납니다. 아유.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두둥 치치 두둥 치치 너 치치 그만 안 해 봐 이 자식아. 네가 막 그 치치를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 치치를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걸로? 어? 아유. 예?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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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돌아버리겠네 정말. 너 근데 몸에 뭐야 이거는 뭐 순대 같은 걸 넣어놓고 하니 뭐, 순대 아님도 뭐야 그럼 그게 뭐 임동 어? 어디까지 장난을 쳐 이 자식. 야 다 모여. 예. 어? 자 오랜만에 저 산에 올라온 거 아니야. 예. 어? 저 운동하기 전에 일단은 그 우리가 영양분 섭취부터 해야 돼요. 아, 내가 도시락 예. 싸우라 그랬잖아. 네. 어? 네가 싸웠어? 야 그래. 오우 잘 싸웠네. 어? 너 봐봐. 그래. 어? 야 좋다. 야 치치기. 너 뭐해 거기서 빨리 와. 도시락 안 싸왔어? 집에 돈이 없다요. 어? 아유.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임마. 뭐 저 반찬 뭐 이상한 거 싸온 거야? 집이 가난해서 반찬이 너무 창피함동. 야 임마 우리가 다 가족인데 반찬을 좀 뭐 아, 들 싸우면 어때. 가져와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쌀게 없어서 참. 아, 할머니가 드시던 밥 싸주셨으면. 할머니가 드시던 거? 치칫. 야 할머니가 싸주면 좋지 임마. 어? 얼마나 정감 가고 좋아. 나도 요즘에 막, 어? 옛날에 먹던 거 그 할머니가 싸준 거 얼마나 아, 좋아. 저, 어? 좋아해. 괜찮아 그런 거 어? 예, 뭐 이런 걸 갖다 주지 그래. 할머니가 드시던 거를 이제 싸 주셨네. 할머니가 아직도 드시고 계시네. 같이 싸왔음도. 어. 할머니까지 싸왔음도. 야, 이거 잘하면 이거 할머니가 뭐 말도 하시겠는데? 어? 당연하지. 어? 최관장. 어? 나 재성이 할미야. 어. 아, 해 봐세요. 아, 아. 아. 가. 너만 가. 가라 이 자식 이제. 넌 죽은 우리 영감을 닮았어. 에? 뭐 하는 게 이 자식이! 어, 이 자식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장난을 치지 이거? 어? 너 이래 갖고 막 챔피언 될 수 있겠어 임마? 훈련탈 개인 훈련해! 최관장!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 어? 아, 아이 최관장! 아 훈련하고 있었어? 아이 코 아직 붙어있네. 난 나한테 맞아갖고 주저앉은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또 자식이 이거 어디로 와가지고 깝쳐. 야 너 엄마 요즘 뭐 복싱 그만두고 엄마 요즘 뭐 스포츠 댄서 학원 차려 때문에. 아 무슨 스포츠 댄스야 다 들었어 엄마 뭐 이런 거 스포츠 댄스 한다며. 가만 안 있어. 아니야 가만 있어. 자식이 뭐 이런 놈이야. 야, 자꾸 이럴 거야? 뭐? 자꾸 이럴 거야?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아 그러면 스파링 해갖고 체육관 내기 어때? 뭐? 니네 선수랑 우리 선수랑 스파링 하자 이거 아니야? 스파링 한번 붙자. 니네 뭐 선수 누군데? 아 우리 챔피언 두영이 있잖아. 어디? 두영아! 어. 어이 뭐야? 야. 아 좋아.
가볍게 몸 풀어봐. 가볍게. 그렇지. 빠르다 빠르다. 아유 좋아. 어깨 움직임 봐 이거. 너 요새 뭐 용병 쓰니? 아 용병이라 누가 나무 쓰야 돼. 야 무슨 뭐 뼈를 데리고 왔어. 어? 야 그 아까 뭐 저 체육관 얘기로 했어 너. 어? 어? 너 그 말 잊지 마. 오케이. 야. 야 직식이. 이리 와봐. 너밖에 없어. 네가 쟤 보이지? 봐봐. 정말 뼈밖에 없는 놈이 한 마디가 이길 수 있어. 나 응? 어제 가입했다요. 야 이 자식아. 어제 가입했어 동. 너 이번에 이기면은 내가 너 챔피언 결정도 너 내보내줄게. 잠깐만. 아니 15. 야 앉아봐. 자 몸 좀 풀어줘. 야 인마 저기 막 몸 풀어주잖아. 뭐해 우리 몸 풀어주지 않고 인마 우리도. 야야야야. 저기 인마 지금 온찐 찜질하는 거 안 보여 온찐지 우리도 찜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찜질 찜질. 어 근데 얼음밖에 없는데. 야 인마 찜질은 냉찜질이 자식아 인마. 해줘 빨리 해줘. 아 예. 빨리 해줘. 그렇죠. 작업 내렸으면 됐지. 질수 없다. 작업 내렸으면 되잖아. 질수 없어. 질수 없어. 다 됐어. 아니야 다 됐어. 다 됐어. 준비해.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그만했어. 됐어. 너 이제 너 이제 최고의 복수가 됐어. 응? 아무도 너도 이길 수 없다고. 그만! 아 주먹이 매콤하구만. 그만! 이길 수 있게. 스스로 한번 풀어볼까? 자 시봉이. 긴장하지 떨지 마. 하나, 자, 둘, 출발! 하나! 자, 자 움직이면서.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이 자식 빨리 누워.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종교에 빠져 자식아. 괜찮은 거. 괜찮시고. 괜찮다. 괜찮다고 몇 번을 말했어.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야. 괜찮은 거. 괜찮은 거. 들어와. 이것도 안 죽겠으네. 여기서 죽겠으네. 다시 나가. 자, 자 펴면서 펴면서. 야 좋았어.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어디가. 어디가. 온 찜질을 부탁하고. 온 찜질을 부탁하고. 냉찜질 좋아하잖아. 이거 구워줘. 냉찜질 좋아해. 냉찜질 좋아해. 자, 이 친구 냉찜질 좋아해. 뭐야? 뭐야? 얼음 뜨거. 아동이! 아동이! 자, 네. 아, 좋았어. 아, 최정아. 최정아. 재성아 한배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어서 일어나. 재성아 넌 어릴 때부터 네 오른팔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때를 기다려라 재성아. 알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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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올려! 가도 올려!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지지마! 운동! 아직은 아니야. 자, 멈춰! 저 됐다! 지금 조심해! 조금 더 기다려! 지금이야! 놈의 턱에 어퍼컷을 꽂아 어서! 이야! 누구시마! 나? 두영이 할미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별 여행사 가이드 완전 쫑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은 왜 헤어지시려고 신청하신 거죠? 상견례 때 한정식 이런 거 좀 딱딱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편한 룸을 예약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세요. 상견례를 중고 룸에서 했는데 우리 엄마 신분증 없어갖고 못 들어갈 뻔했는데. 아, 진짜요? 아니 소파에 너는... 담배방에서 우리 엄마 계속 후미적 거리는데 이러니까 제가 안 헤어지겠냐고요. 안 헤어지겠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짜증나네. 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헤어지시려고 오신 거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커플 신발을 신고 왔네? 어? 아,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허한나 씨. 네. 신발 벗어요. 신발. 벗어 여기... 빨리 벗어. 아, 그 흉측한 거 벗어 빨리. 아, 코에다 갖다 대세요. 예? 코에다 갖다 대. 아, 뭐... 대라고. 대. 아, 그렇지. 아, 갖다 대. 아, 정 좀 떨어져. 아, 정 떨어져. 정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번에 제 차례죠. 야, 이 비겁한 자식아. 갑자기 비겁하다고? 비겁한 자식. 잠깐만, 깔창을 얼마나 깔은 거야 너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깔창? 어? 야 깔창 이거 뭐야 이거? 깔
저 몇 개 깐 거야, 이 비겁한 자식아, 야! 아니, 오른발이 길어서 그래요. 뭘 헛소리 하는 거야, 야! 아니, 오른발이 좀 길어요. 야, 김철민, 예, 예, 이 나쁜 놈 같은 거, 여기. 아, 양쪽 다 벗으면 되잖아. 아,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마, 추락사해. 아, 무슨 추락사해, 양반! 조심해, 조심하라고! 무슨 추락사를 해, 여기서 떨어진다고! 뭘 저 양반이야, 이 사람이? 아, 당신 안 가라! 패스! 쉿! 샷업!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헤어지지 못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네. 헤어지고 나가지고 어? 카톡 프로필 이렇게 바꿀까? 원 없이 사랑했으니 후회는 없다. 아 너무 싫어요. 이렇게 재수없게 써놓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나 씨 고개 흔들지 마. 안나 씨 이거 뭐야? 넌 사랑 참 쉽게 한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요. 제대로 안 헤어지고 싶냐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윤종신의 존니 부르고 싶어? 아니요. 아니 신촌은 못 가는 왜 부르는 거야? 경기도 화성놈들이야? 뭐야? 이별 택시를 왜 불러?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들에? 아 이렇게 화내요?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냐? 내가 아는 놈 중에 어? 네. 맨날 노래방 가가지고 여자친구 이름 넣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신촌을 못 가 이별 택시 이런 거 부르는 놈인데 코게나야 빠둠 빠두비두바 내가 불렀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양반아? 화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아니, 꼭 양아치처럼 이런 놈들이 있어.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술 먹고 자니? 나 아직 너무 못 잊은 것 같아.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 나야 나 그 개쓰레기는 나야 나. 아, 뭐 하는 거야, 형수? 개인 콘텐츠 아니야? 무슨 개인 콘텐츠야, 양반아? 기량 뽐내는 거 아니야? 뭘 기량 셋이 있는데 왜 혼자 뽐내? 나 헤어지기 싫다고! 나 헤어지기 싫어! 나 헤어지기 싫다고! 오빠 미안한데 오빠한테서 할아버지 요강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서 그래. 뭐라고? 들려. 귀가 두 쪽인지라 다 들리니까 저기서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난 너랑 절대 헤어지기 싫어! 저 잠시만요. 진짜. 아니 근데 왜 헤어지려고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목구비 저 초토화된 거는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뇌까지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너무 너무 무식해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도윤아 너 알렉스 좀 해 제발! 릴렉스야 모자! 야 도연아! 뭘 내 이름 크게 부르지 마. 단수 장관 이게 이거 레이어드씨 뭔 내지 마! 버틸 수 없으니까. 사람 별로 없어. 천천히 부르세요 천천히. 도연아 너 왜 그래? 넌 나의 여자친구야. 아 저 도연이 너 마침 잘 가져왔네. 뭘? 이거 봐봐요. 요즘 한파라서 날씨 춥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거 갬블러도 제가 사줬거든요. 너 여기에 뜨거운 물 계속 담아서 먹고 다녔잖아. 이거 갬블러 제가 사줬어요. 장대호씨 도박하세요? 갬블러 뭐예요? 아니 텀블러야. 아. 갬블러. 이게 갬블러야? 갬블러야. 이게 갬블러야? 그래. 그럼 난 타짜야? 그러면은 갬블러 뚜껑을 열면 판이 열리고 연기가 나오면 팬티를 보여주라? 뭐? 근데 이거 갬블러 이거 뜨거우면은 아 그거 갬블러 좀 들어줘서 내 손이 이래가. 그러면 옆에 보고 있던 너구리가 경경장의 갬블러에서 아메리카노에 실어 불렀지 않은데 내가 이걸 왜 내내고 있어야 돼? 뭘 하시는 거예요? 경경장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뭐야? 정말 뭐? 그리고 뭐 코를 만지면 뭐? 벤티를 보여줘라. 아이 무슨 저희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팅 보이시죠? 네네. 서로 여기 앞에다 매달아 놓고 탈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좋아. 너 왜 이렇게 좋아해? 도현 씨. 그리고 저거 진짜 종이니까 쏴도 돼요. 나. 아이고 진짜 쏴도 돼 이 양반아. 이거 말이야 방금. 아저씨 좀 알레지 좀 하세요. 아 정신 차려요 양반들아. 사기꾼가 되니까 나갑시다. 가요. 아 뭐? 아니 나오세요 이상한 이 사람. 야 얘들아 진짜. 도현아 우리 나가자.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아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아 진짜 씨. 저 물꼬라봐 뒤질라고. 뭐야 이 미친놈은. 야 너 걸리면 뒤진다. 야 축구 봐야겠다. 자 아, 싫어 앵커 볼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축구 봐야 되는데. 아 앵커 볼 거라고. 아 축구 볼 거라고. 아 앵커 본다고. 아 축구 볼 거라니까. 앵커. 아 축구 앵커. 아 싸우지 마. 아 됐어. 그래 우리 집에 TV도 없잖아. 맞아. 차렷! 경례! 아빠! 자식. 무슨 냄새 이거? 아빠 오늘 기분 좋아하고 술을 마요! 내 새끼들 일로 와봐. 배차 너 친구랑 어디 가고 싶다 그랬지? 에버랜드! 에버랜드 갈 수 있게 여기 약도 그려놨어. 가연이 너 봄 흡사하고 싶다 그랬지? 어! 그 옷 사갖고 거기다 걸어놔.
아 이게 뭐야? 아빠 기분이 너무 좋다. 아 냄새! 아 진짜! 왜 저래? 누구세요? 어 자기야 이리 와. 뭐야? 아 누구세요? 아 뭔데? 프로포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이래? 왜? 널 만나고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 은지야 결혼하자. 미안해 용진 씨. 나 결혼할 사람 따로 있어. 아니 왜 우리 집 와서 차요 왜? 뭐야? 야 이 자식아 내 딸한테 이게. 사정 좀 봐주시고. 뭐라고? 암통을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 뒤진다 진짜. 미리 얘기했어. 아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동네 소문난 효자인데요. 그 효자가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왜? 이거 마이크 안 나온다. 감독님 얘 거 마이크 안 나오는데. 말 안 한 건데? 뭘 쳐다봐 이씨. 뭐야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래 왜 매주 오는 거야? 아 또 누구세요? 이진호 씨 맞으시죠? 어 유병 씨 아니 유명한 사람이 여기 우리 집에 어쩐 일이야? 혹시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어 맞아. 아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 그 엊그저께 용산역 가셨었죠? 어 용산역. 제가 훔쳤어요. 와. 아 왜? 너 연예인이 이렇게 도둑질해도 돼? 어? 이게 어디서 불안해요 눈을 이게? 어? 이 자식 미쳤어? 너 미쳤어? 어? 자식 이게 이 광대 새끼들 내가 다 죽어버려! 뭐야? 저 미친놈 도둑놈 새끼 저거?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한 놈만 걸리라 그랬지. 어? 잠깐 못 들어가 주제야. 그래. 뭔데 상의 탈의하고 있어 지금. 너 뭐야? 개그맨이야? 뭐 가수야? 연기자야? 뭐 뭐야 너 도대체? 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그냥 다음부터 사람들이 물어보면 털보라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왜 우리 집에서 그러는 거야 다들? 아이. 아, 또 누구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마 이상하겠네. 간만에 왜 자꾸 오는 거야, 근데? 아, 모르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셀럽들만 협찬을 받는다는 약간 그 핸드폰 여기서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왜 우리 집에서 하냐, 근데? 아이, 기다려. 오케이. 뭐야? 오케이 이건데 지금 모르세요. 지금 크기가 지금 어마무시한데 지금 지금 전화인데 전화를 좀 받을게요. 이게 전화를 받아야 되니 오케이. 오케이. 잠깐. 어 얘기해봐. 지금 네가 한 얘기를. 아니 방금 전에 했던 걸 다시 얘기해봐. 아니 그 전에 거 말이야. 그걸.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거 몰랐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인스타 오케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샵 진시야 샵 가만해 샵 찾아봤겠는데 샵 잘 모르겠어. 그거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셀럽들만 믿는다는 약간 미신 여기서 최초 공개할게. 아니 어떤 셀럽이 미신을 믿는데. 미신 있는데 약간 옛말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약간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거 미신 아니야? 아저씨 이름 뭐예요? 나 이진호. 오케이 보여줄게요. 이진호 맞죠? 이진호가 아니라 나는 에이. 여기 에이. 너 호 예. 아 오케이 죽는 연기 드럽게 못하는 이 광대 새끼들. 야 라이 너 잡았어. 어 여기 어우 씨 어
야 오늘 내가 이사 온 기념으로 짜장면이랑 탕수육 쏜다! 오! 방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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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수육! 탕수!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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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 탕수육 먹자! 이야! 좋았어! 좋았어! 선배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너네 집에 햇볕이 그렇게 잘 들어온다고 소문이 벌써 쫙 났더만! 반지한대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들은 탕수육은 찍먹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탕수육 사드릴 테니까 아 선배님 우리 이사 왔는데 집들이 선물 좀 사주십시오 좀. 집들이 선물 받고 싶습니까? 예! 집들이 선물 받고 싶습니까? 예! 현민아 어? 너랑 나랑 묵집 빼가지고 진삼이 집들이 선물 하나 사주자. 알았어. 자, 어. 가위바위보! 아, 내가 이겼다.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여보세요? 어 아빠. 조현민 선배님! 조현민 선배님! 조현민 선배님! 그래 알았어! 이제 집들 선물 사줄게! 예스! 자 선물 뭐 받고 싶니? 토스트기 사주십시오! 아! 국문과가 영어를 써! 너는 선물 받을 자격도 없어! 아이 그럼 토스트기를 뭐라 그럽니까? 식빵 다리미 저리 꺼져! 선배님 식빵 다리미 좀 사주십시오! 근데 이 동네에 요즘 좀도둑이 많다던데? 아 그럼 도라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려라 참깨 저리 꺼져! 아 그럼, 아, 그럼 라길라기라도 좀 사주십시오 선배님! 다쳐라 참깨 저리 꺼져! 선배님 어? 그럼 식빵 다리미랑 열려라 참깨 다쳐라 참깨 좀 사주십시오! 야 그건 세 개는 너무 비싸잖아! 아 지금 스페셜 세일 중입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저리 꺼져! 아 선배님 이럴 시간 없어요 지금 타임 세일 한단 말이에요! 어머 이건 지금 사야 돼 저리 꺼져! 아 선배님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야 국문과가 국어를 쓰는 게 뭐가 억지야?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좋았어! 모텔! 야 놀자 저리 꺼져! 호텔! 야 비싸게 놀자 저리 꺼져! 체크인 손만 잡고 잤게 저리 꺼져! 그럼 체크아웃은요? 손만 잡고 잔다며 저리 꺼져! 아!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마지막이야! 알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좋았어. 피오나 공주 녹즙 아줌마 저리 꺼져! 울버린 양꼬치 아저씨 저리 꺼져! 그럼 직소 볼빨간 사춘기 저리 꺼져! 배트맨 대 슈퍼맨! 송대관 대 태진아! 저리 꺼져! 야 가자! 응 가! 야 근데 여기 쟤네 집 아니냐? 뭐 이삿짐 날리겠지? 아 날리겠지 그럼!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늦는다 있었어? 네. 선배님 응? 그럼 저희 술 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묵집 파고 진사 술 사는 거 어때? 어 좋아요! 좋았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아, 잠깐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아빠! 밥 먹었지? 아 반찬? 도토리묵? 아니 아빠도 밥 챙겨 먹어. 알았지?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수사 수사 수사! 아 선배님 왜? 그럼 저랑도 게임해요. 아 좋았어 좋았어 갈라. 아 제가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씨름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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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름해. 자 준비 시작. 아유 살아있어요. 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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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술 넣어. 이런 식으로 기술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방금 뜨시지 말. 아,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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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내 친구 같은데. 아, 내 친구 같은데. 명사. 자, 그럼 이제 술 마시러 가요, 선배님. 내가 뭐 먹을 거야. 전해드리는 으라차차 대한민국의 김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빠이 이상벽입니다. 난 놈의 상벽이야. 바꾸던지 해야 되네요. 자, 으라차차 대한민국 첫 번째 코너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리얼 파이터 양세형 학생을 스튜디오에 모셔봤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양세형 학생. 왜 그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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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쳐봤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야리잖아요. 왜? 뭐? 야리잖아요. 야렸다고요? 네. 저는 3초 이상 야리는 거 싫어요. 네. 오, 야.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주먹이 상당히 빠르시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주먹 빠르기가? 예. 아니, 얼마나 빠르신데요?
뭐 하신 거예요? 뭐야? 머리 머리카락 이거 좀 뽑아왔어요. 이야, 야 대단하시네. 예. 네. 야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뭐 어떤 분들 이기셨나요? 효도르 혹시? 아 65분에 효도르. 효도르 친구가 저한테 지고. 요즘은 집에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요. 어류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길을 모은 거예요. 길. 예? 길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어류개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 일부러 그럼 썰렁한 개그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근데 확실히 예. 왜요? 왜 그러세요? 아, 거기 좀 아니 대본에 없는 건데 이거를? 아니 그걸 아 왜 그러셨어요? MC가 야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양세형 학생만의 어떤 특별한 싸움의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종이컵들도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종이컵이 뭐가 무서워? 아! 이게 사람 죽어요. 네? 이게 사람 죽어. 무슨 야뽀만 안 돼요. 야뽀만 안 돼요. 그래요. 일단 좀 무섭긴 하네요. 이런 빨대도 이거 사람 죽이죠 이것도. 빨대. 요거는 뭐 이렇게 찌르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귀여워가지고. 야. 그래요. 다 무기예요, 다 무기. 예. 그러면은 혹시 그 몇 대 몇까지 싸우셨어요? 제가 120대 3 정도. 120대 3이요? 예. 그럼 저희가 오늘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한 3대 1 정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3대 1은 껌이죠, 예. 진짜로요? 예. 자, 그럼 나와주세요. 네. 와. 굉장하네. 양세형 선수의 3대 1 싸움. 너무 빠른데? 제가 주먹 빠르다 그랬잖아요. 천천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방송인이가 그러면 좀 천천히 한번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예. 네, 오케이. 그럼 천천히 오케이. Yeah!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안 일어나? 야, 장난해? 장난해 임마? 어? 들어가. 들어가 임마. 방송 장난인 줄 알아 이 자식. 안 들어가지. 아유 바로 왜 발 보여? 네, 이번 코너는 아주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중국 소리마켓 출신의 무술 고수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所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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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리야! 쏠! 다! 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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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 따갑따! 따갑따! 헛배야? 어? 헛배야? 어? 라켓배야?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이번 코너는 특명 아빠의 도전입니다. 가족분들 나와주세요.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고고학자 봉세찬입니다. 오, 예. 고고학자시면은 발굴한 유물들이 엄청나시겠어요? 우리나라 국보급 유물들은 제가 다 발굴한 거예요. 오. 우리 발굴팀이 있는데 한 명은 하버드, 오우. 한 명은 서울대, 야. 한 명은 동경대. 우와. 다 그런데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 말이야. 그럼 우리 걸 서울 서울... 그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웃겼어요. 그 우리 거... 왜 이렇게 웃으셔? 요즘 사람들 말이야 우리 거를 소중히 여겨야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럼 쓰라! 화를 또 왜 화를 내 또? 야 그래요. 화리가 골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봉세찬 씨가 장명이 또 취미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또 장명이 취미라서 우리 애들 이름을 내가 다 지어줬어요. 오. 얘는 정말 신이 주신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줬어 내가. 오. 봉신. 집에서 봉신아 봉신아 이렇게 부르고. 어, 봉신이요? 그래요. 얘는 예. 봉신이에요. 근데 오늘 봉세찬 씨께서 아주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이게 뭐 이게 방송에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 발굴한 거예요. 어 이걸요? 우와. 뭡니까 그게? 트리케라톱스예요. 오늘 그 아, 아빠의 도전에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아, 우리 그 봉세찬 씨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꿔드리거든요. 아유. 예, 오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전 과제 누가 뽑아볼까요? 우리 봉신이가 뽑아야죠. 아 우리 봉신이가. 어, 네. 봉신이가. 네. 효자예요. 왜? 우리 마을이 효의 마을이거든. 네. 아주 효자입니다. 이거. 자, 우리 착한 우리 봉신 학생이 직접 오늘의 도전 과제 뽑아주시죠. 네. 자, 아유 좋은 도전 과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의 자 도전 과제는요. 자, 저글링 하기. 아, 그래, 쉬운 거네. 쉬운 거. 공룡알로. 자, 공룡알로 저글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사람은 트리케라톱스라니까 이게... 아, 저희가 뭐... 아니, 장난쳐? 지금 고고학자 모셔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방송에는 뭐 실패로 나가면 되니까요. 자, 제한시간 30초 안에 10번만 성공하시면 저희가 성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주세요! 야, 이 사람은 이거 3개 없는 거야, 이게? 네. 아빠, 빨리 시작해. 뭐라고? 나도 내 방 바꾸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자, 시간 가고 있고요. 빨리 시작해, 아빠. 자, 5초 남았습니다. 아, 빨리! 자. 한다. 실패! 아, 드래키라 떴어! 아빠의 도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잘했어야지. 그게 어려워? 그냥 던지고 받으면 되잖아. 뭐 이놈아? 이거 왜 못해 이놈. 우와! 저렇게 저 돼지 아저씨도 하는데 아빠 왜 못해? 그게 아니야 돼지 아저씨? 아들 이름이 봉신이 뭐야 봉신이? 난 그렇다 쳐. 큰형 이름은 봉봉이 뭐야 봉봉이? 포도 맛이야? 작은 형 이름은 아리 뭐야 아리? 봉 저글링도 못하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그만해 자식아.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해? 따라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끝을 흐려? 또박또박 다시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미 늦었어. 아빠 아끼는 샘베이 과자 먹고 뚜껑 열어놨어. 그거 눅눅해지게 그거. 웃어? 어? 자 아들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아, 진정하시고요. 예. 자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생활 속 건강을 책임질 1분 건강 시간입니다. 문세현 박사님. 잘하고 계시죠? 1분만 투자해도 장수할 수 있다. 건강 박사 문세윤입니다. 자, 먼저 웃고 시작할게. 웃는 게 건강에 최고예요. 웃어볼게요. 아저씨 왜 이렇게 안 웃어요? 에? 아빠 원래 분위기 파악 못해요. 이미 늦었어.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담배의 해로움이라 이거야. 아 담배. 담배 해로운데 왜 피자 이거야? 저는요 담배 딱 끊은 지가 20일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어? 왜? 금단 증상이 와버리거든. 뭐야? 네. 자 그럼 금단 증상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네네네. 쳐보세요. 자 여기 가져왔어 내가. 사소한 걸로 화를 내버려요. 사소한 걸로. 그리고 어때? 군 것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뭐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뭐야? 몸을 이유도 없이 막 긁어버려. 이 세 가지가 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라 이런 거예요. 어? 문 박사님, 문 박사님 지금 뭐 하세요? 문 박사님? 어, 장난한 거야, 장난한 거. 웃자 이거, 웃자 이거. 끄면 되잖아, 끄면 되잖아. 아, 그걸 왜? 볼펜이에요 그거? 그러면 되잖아. 네, 볼펜이에요. 장난한 거. 박사님! 장난한 거야! 장난한 거라니까!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여기 나서 내가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왜 뭐라 그래 자꾸! 뭘 쳐다봐! 뭘 쳐다봐! 왜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왜 화를 내세요? 아유 진짜 짜증나 진짜. 그걸 왜 드세요 그걸? 사실 먹으면 괜찮아. 예? 네? 먹지 마세요. 나 먹지 마. 먹지 마. 안 돼. 돼지 된다. 먹지 마라. 안 돼. 안 돼. 안 돼. 문 박사님. 문 박사님. 이게 무슨 드라마야? 문 박사님. 간지러. 아, 간지러. 긁어줘요. 뭐 하시는 거야? 긁어줘. 뭐 하시는 거야? 아, 간지러 죽겠네. 아, 간지러 죽겠네. 아, 어떻게. 아, 긁어줘. 아, 나 좀 긁어줘. 긁어줘 봐. 긁어줘. 담배 내놔. 담배 줘. 담배 필 것 같은데. 담배. 담배를 필 것 같은데. 아, 문 박사님. 문 박사님.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